현진영 감금방송 개정하겠습니다. 형님 크로스컬러 총판 좀 가져와 주세요. 크로스컬러 총판을 가져오라고?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총판을 갖고 와? 그거 갖고 왔다 다 말아먹으면 어떡하려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동갑내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남자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면 제가 남자애들을 때려주고 나이가 차이가 없다고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수사를 위해 저한테 이성적인 감정이 없어요. 지금은 이성적인 감정이 없이 좋은 친구로 현진영님 노래 그리고 현진영 테레비 함께 시청합니다. 좀 자극적이지 않고 좋은 사연인 것 같아요. 뭐 해결을 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야 근데 그걸 어떻게 거절하냐 너 여자가. 여자가 이성으로 다가오는 걸 어떻게 거절을 했어? 이해가 안 되는데? 나도 잘 몰라. 생긴 와꾸가 아니야. 안 돼, 안 돼. 솔직히 조금 못생겼어요? 자꾸 그럴수록 슬퍼져요. 미담으로 시작해서 악담으로 끝내. 물론, 그러니까 세상이 그 외모지상주의, 어? 외모지상주의인 거. 이거 진짜 안 좋은 거긴 한데 왠지 널 보낼 수 없었을까. 아니 연습한 거 맞냐고요? 아니 연습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야 이거 연습해서 부를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어떤 가수가 연습도 다 안 된 노래를 니네들한테 들려주는 가수가 어딨어 이 세상에. 별로 알라지지 않았지만 내 맘대로 좋은 노래. 알았어 내 맘대로 해줄게. 진짜 고만 징징거려 이씨. 뭘 별로 알려지지 않아. 내 맘대로 유명해 얘들아. 유명해 얘들아. 내가 내 맘대로 하는 대로 질러본 거야 what you believe. 용쟁호투 불러주세요. MR이 없어. 현진영님은 용쟁호투 못 부르세요. 노래가 너무 빨라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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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 대한민국 락계 아버지 전인권 선생님의.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전인권 선생님 1954년 9월 30일생. 데뷔가 1978년 따로 또같이 1집 따로 또같이로 데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년 시절 음악 감상실 셀프로 출신으로 전국을 유랑하며 통기타 업소에서 노래하고 했답니다. 첫 솔로 음반을 발표하였으나 망했어요. 그 이후에 인터뷰에서 얘기하는데 불태우고 싶었던 음반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나 세상. 들국화 시절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1984년부터 1987년까지 들국화 활동을 하셨는데 데뷔 앨범은 1985년 9월에 발매가 되었고요. 그동안 들국화의 곡은 드럼 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리듬이 강조되지 않아 포크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지만 앨범 녹음 과정에서 드럼과 더불어 일렉 기타 세션이 추가되어서 결과적으로 들국화의 곡들이 이전보다 락적인 이미지가 훨씬 강화되었다고. 자, 들국화 1집 발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성공하였으며 후에 대중음악 100대 명반 중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1988년 1집 앨범 사랑한 후에 발표하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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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를 시키면서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1991년 2월 언제나 영화처럼에 낸 이후 마약 사건으로 작은 유리방 아니 답답해. 2003년 3집 다시 이제부터를 발표하고 스카이라이프 CF도 출연해서 인권이 라이프. 전인권 형님이 그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재기에 성공하셨고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현진영의 강금방송 폐정하겠습니다. 자 출소. 자 나가 빨리. 자 여러분 안녕.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